서울의 한 대학교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티켓팅장의 정보를 듣고 찾아간 제작진. 요산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는 그를 찾아보는데.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요. 혹시 티켓팅의 장인 강동희 씨 아니신가요? 하, 잘 찾아오셨네요. 와, 선생님께서 도대체 티켓팅을 얼마나 잘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수강 신청 두 번 성공했었고요. 배구 결승전 우리가 제가 1층 1년 티켓팅을 성공을 했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아니 그럼 선생님, 선생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요? 거피디님 혹시 대량 접속 제어라고 들어보셨는가? 네? 대량 접속 제어요? 자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티켓팅을 잘하려면요, 대량 접속 제어 이 친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에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서버에서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야. 갑자기 뭐 티켓팅을 하는데, 뭐 콘서트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만 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서버에 과부하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량 접속 제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이 만 명의 사람들이요, 메인 서버로 입장하기 전에 이 대기 서버를 들렸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대기 서버에서 줄을 세울 겁니다. 어떻게? 선착순으로요. 여기 이 대기 서버에서 줄을 세운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메인 서버로 보내주는 거예요. 왜? 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작은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 서버가 과부하가 되고 서비스 장애가 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기 서버로 보낸다. 대기 서버에서 대기열을 세운다. 이 트래픽들은 대기 번호를 받게 되겠죠. 이 대기 번호를 받은 트래픽들이 대기 서버에 있다가 메인 서버에서 받을 준비가 되면 이 대기 서버에 있던 분들이 메인 서버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티켓팅을 하시게 되는 이 원리가 바로 대량 접속 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아는 티켓팅엔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그럼요. 이 대량 접속 제어 원리를 잘 이용해서 서버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특별한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 티켓팅을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 대량 접속 제어를 통해서 서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20초 남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다가 바로 들어갈 거예요. 10초 남았고요. 아, 맞다. 너무 떨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자, 콤. 시스리. No, God, please, no! 손이 지금 매우 떨려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1층 응원석을 잡는 데 성공했고요. 역시 티켓팅의 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티켓팅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시자면? 2022년 얼마 남지 않은데 여러분도 티켓팅 대박나십시오! 티켓팅 장인의 비법과 함께 다가오는 연말연시 여러분의 티켓팅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